최근 봄부터 시작된 심각한 가뭄으로 농작물을 키우는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하락과 수확량 감소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한 고추재배 농가. 이 농가는 가뭄 속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가의 농민은 작년부터 EM이라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해 농사를 지어 수확량이 증가했습니다. EM 안 썼을 때는 이렇게 뭐 그 자라는 속도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EM 쓰고 나서는 아주 그냥 그 자라는 속도고 또 수확량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 몇 배 이상 늘어나는 것 같아요. EM은 자연에 존재하는 유용한 미생물들을 칭하는 단어로 80여 종으로 구성된 항산화 발효복합 미생물 제제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의 농가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EM을 사용한 고추밭에는 고추대부터 시작해 고추가 많이 자라 풍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 느낌 뭐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죠. 기분도 좋고 앞으로 그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냥 그 아주 잘 이렇게 널리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수확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농업기술센터. 이곳에서는 청정 농산물 생산의 1등 공신인 EM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은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대 발효를 하여 EM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EM을 농가에 사용할 적에 복합기운, 단일근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평형기준 저항성이 있고 또 일조 해소라든지 신선 농산물 생산인데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줌으로써 토양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은군 농가에게 EM 공급을 신청받아 약 1,000가구 정도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보은지사는 지난 22일 세상의 빛을 사랑해 이웃에라는 슬로건으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저희 한전보은지사에서는 그 세상의 빛을 이웃의 사랑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뭄으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은지사 사회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참된 의미의 고객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타들어가는 시점에서 보은군은 EM을 좀 더 많은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